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에 2장 반, 딱 2장 반만 먹어줘도 어마어마한 암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소개해 드릴 식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는 아마 음식일 거고, 또 지금은 한국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식품들이 정말 건강식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김입니다. 김. 여러분 김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 엄청 좋아합니다. 김 정말 맛있죠? 그 쌀밥에 딱김딱 싸가지고 딱 먹으면은 너무 맛있고, 또꼭그 구운 김이 아니더라도 이제 김밥에 먹어도 정말 맛있죠. 그러니까 이 김맛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돼서 김값이 엄청 올랐는데요. 이 김에도 암을 억제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명예 교수팀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한 암 억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유방암에 관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시마, 미어, 김등 여섯 종류의 해조류를 건조 분말로 만들어서 각각의 분말 2%씩 섞은 떡을 이제 이용해 본 건데요. 그 결과 일반 쥐에서는 69%의 발암률을 보였고, 해조 분말을 만든 떡을 준 그룹 중에서는 김을 준 그룹이 35%, 참 다시마의 경우 50%의 발암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일반 쥐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발암률이 보였는데, 김을 준 그룹은 35%가 됐으니까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굉장히 그 김이 가진 암 억제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또 아홉 종류의 식용 해조를 분말로 만들거나 열탕을 추출하여서 별도 실험도 해봤는데요. 그 결과 기장 다시마의 열탕 추출물이 84%, 분말이 80%, 참 다시마의 열탕 추출물이 71%, 분말이 82%의 저지율을 보였다 합니다. 열탕을 추출해서 만든 분말을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뭐80% 정도의 암 억제율, 암 저지율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도 김이지만 해조류가 정말 그 암에 효과적인 식품임을 알수 있습니다. 열탕 추출물을 복강 내에 직접 주사한 실험에서도 기장 다시마가 77%, 참 다시마가 66%의 암세포 증식 저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먹으면은 이 해조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을 제거하는데, 암의 증식을 막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이제 해조류에는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그 카로틴이 결과적으로 암을 억제하고 암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위가 김입니다. 김. 김 중에서도 말린 김이 가장 이제 높고요. 그 다음에 소금 간을 한 김, 그 다음에 구운 김,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김이 으뜸이다. 해조류 중에서 김이야말로 정말 암을 그 억제할 수 있는, 암의 힘을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식품이다. 해조류의 항암작용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카로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게 당근인데요. 당근이 100g당 9800 마이크로그램의 카로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김에는요, 100g당 27,000에서 43,000 마이크로그램의 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황색 채소가 보통 카로틴이 많아서 먹으라고 하는 건데, 김에는 이보다 거의 뭐두 배, 세 배, 뭐 세네 배, 세네 배? 이 정도의 카로틴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로틴은 암 예방 효과가 꾸준히 주장되는 성분 중 하나고요. 또 연구팀은 여기서 또 연구를 또 해봅니다. 쥐에다가 장암을 유발시켜서 말린 김 2%를 섞은 먹이와 이것과 같은 양의 카로틴이 함유된 합성 베타카로틴,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섞은 먹이, 그리고 대조군에게 일반 먹이를 준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쥐를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말린 김을 2% 섞인 먹이를 주고요. 또 다른 쥐들에게는 그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는 먹이를 준 거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먹이로 줘봤고요. 그다음 나머지 쥐에게는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 먹이를 준 겁니다. 이제 대장암을 이제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발암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김이 가진 그 성분들의 항암 능력을 볼 수 있겠죠. 봤더니 말린 김을 2% 섞은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40%였고요.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의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46.6%였습니다.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53.3%였고요. 보통의 먹이를 먹은 쥐들은 발암률이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말린 김을 먹은 쥐들은 거의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을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 먹이를 먹은 쥐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그 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성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김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그 김, 해조류의 1일 섭취 적정량은 약 8g입니다. 그럼 김 한 장이 3g이라고 봤을 때 두 장 반 정도를 먹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 해조류의 카로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E를 동시에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E는 어떤 식품들이 많이 들어있느냐? 해바라기 씨기름, 면실류, 달맞이 꽃씨기름, 아몬드 등에 들어있습니다. 또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후코이단, 후코이단은 다시마나 미역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김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 성분이 암을 예방하는 성분입니다. 후코이단 역시 해조류에 들어있어서 김에도 물론 들어있죠. 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데요. 하루에 김을 두 잔 반, 그러니까 8g 정도를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이라는 게 진짜 해조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많이 먹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뭐 일본 정도 먹을까? 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특히 서양에서는 더 안 먹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전통 그 식재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고의 건강식이다. 그래서 김 챙겨 드시면 물론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음식, 멀어져야 될 음식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 한국의 전통 반찬들, 식사들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해도 괜찮지 않나. 물론 육류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은 가공식품,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김만 엄청 많이 드시지 마시고 두 장 반 정도 그냥 꾸준히 다른 반찬을 섞어서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암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암을 제거하는데 없애는데 효과적으로 아마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